오랜만에 트레일 러닝화를 샀어요. 세족 중에 오래된 두족을 버리니까 살 수 있더라고요. 안 버리면 또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미련이 남아서 사는 걸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굿러너 서울숲점에 가서 스피드 고트 5로 골랐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은근히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심지에 나가. 오늘은 꼬면두 서울이라고 트레일 러닝화를 하는 커뮤니티 모임에 왔어요. 제가 보통은 남산 가서 같이 자주 뛰고 동작 충격길도 뛰는데 오늘은 강남에 되게 오랜만에 넘어왔어요. 제가 그 위쪽 지역을 살다 보니까 강남까지 와서 러닝을 하는 게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한 40명 정도의 인원과 함께 트레일 러닝을 하려고 해요. 저도 오늘 또 스피드 고트 5를 사가지고 이것도 처음 이제 동해 레이스 나가기 전에 테스트 겸 해가지고 신고 뛰어볼까 해서 왔어요. 또 여러분들이 스피드 고트 5를 신으셔가지고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인터뷰를 따서 그분들의 느낌을 여러분께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여기 코스는 서초동에 위치한 반포의 설해마을 쪽에 목마르트 언덕이랑 우면산 그리고 뭐 거기 서초동의 도서관 이쪽 라인이랑 해서 연계해서 한 11.8km 정도 뛸 예정이에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더더욱이 뭐 이 스피드 고트 5 때문에 이 세션에 같이 참가하는 것도 있는데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더욱더 재미있는 거는 이 많은 인원이 트레일 러닝을 할 때 어떤 좀 진 풍경을 좀 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오늘 여러분께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나왔어요. 뭐가 좀 없으니까 자신 있으면 날씨 궁금해. 꼬면두 서울 제가 진짜 좋아하고 리스펙하는 이태우 20명 러너 부부가 만든 커뮤니티예요. 저 잘생기고 이쁘고 착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이거 무슨 대회 같은데? 대회 같은데? 엄청난 진정성을 가지고 로드와 트레일 러닝을 거의 주중 1회, 주말 1회 함께 달리고 있어요. 파운더들의 의도처럼 러닝 크루는 아니지만 혼자 또는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러너가 대한민국 러닝 문화를 이끌어가는 일원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가끔은 혹독하게 땀에 쩔게 뛰지만 항상 다들 재미있고 즐거워해요. 아, 역시 초반부에 어필로 올라가는 코스는 쉽지가 않습니다. 숨이 차요. 특히 여름이라. 제가 스피드 고트를 이거 신는 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이 두 번째고요. 그 정도 느낌. 지금 친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피드백을 아직까지는 드릴 수가 없네요. 아, 육아입니다. 그래도 마파테를 오래 신다가 이거를 신었는데 반발력은 좀 덜해요, 마파테 대비.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마파테의 그 반발력을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신어볼 수 있을 법한 좀 밸런스가 잡힌 그런 전천후 트레일 러닝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우승은 장비를 탓하죠. 그럼요. 굿 트레일. 안녕하십니까. 그중에는 서울의 남산 매봉산, 동작 충역길, 서초 서리풀 우면산 코스를 달리고 주말에는 보통 대회 일정이 없으면 서울 둘레길 중 한 코스를 잡아서 달리죠. 초보분들은 힘들고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반면 당연히 실력도 늘어요. 저는 그래서 꾸준히 3에서 4회 정도 나가면 숨이 트여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아니, 다운이를. 다운이를 뒤꿈치 찾고 하는 거 역시. 아니, 접진 좋지. 근데 네. 이제 투쌍함이 좀 있는 편이고 발목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접질릴 수 있다. 동해는 이제 돌산이잖아. 돌이 큰 돌이 많거든. 나 TNF 그러니까 가서 한 세 번 접질렸거든. 그러니까 발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발을 벗거든. 그냥 당해줘야지 뭐 접질러도. 꼬민두에서 함께 달리면서 트러너 얘기도 하는 것만큼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4.9km? 네. 6k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출발! 잘 가요! 빨리 와! 출발! 가자! 출발 건지! 같은 종족으로서 저는 일단은 되게 푸신푸신해요. 푸신푸신해서 또 이제
닿았을 때, 닿았을 때 조금 좀 안정감을 주고, 이제 폭신폭신해서 이제 너무 지면에 땅에 이렇게 확 닿는 거를 좀 불편해하시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릎을 많이 생각하거나, 좀 저는 무릎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휘핑한 그런 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와일드하게 나와서, 발볼이 넓어도 크게 뭐 불편함 없이 잘 신을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기는 한데, 또 너무 푸신해요. 그래서 어느 좀 거리를 좀 길게, 장거리를 갈 때는 좀 저는 좀 불편한 게 좀 더 있더라고요, 오히려. 피로감이 좀 더 쌓이는 느낌이고 해서. 그냥 이게 되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색깔도 되게 많아서 그냥 기호에 맞춰서 뭐 다양한 색상 한번 착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로드를 하다가 이제 트레일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지루하거든요. 요즘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산은 코스도 되게 다양하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뷰도 좋고 네 뷰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다양함 때문에 좀 약간 로드에 대한 좀 지루함이 없어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주사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40명 정도의 트레일 러너가 함께 했는데 로드러닝에서 40명 정도도 많지만 뭔가 즐기는 인구 대비 이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2020년 1월에 시작한 꼬민두 서울인데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달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면산을 벗어나서 로드로 해서 3km 정도 여기가 양재역인데 양재역에서 어디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갈 거예요. 트레일 잘하시는 JSRC 미녀분이 얼굴이 잘 안 보이네. 미녀야, 그냥 여자예요. 은빈아. 네. 여기 처음 뛰어보니까 어때? 좋고 힘들고. 네. 힘들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가? 아, 땀 쉬어. 저 여기 처음 왔어. 근데 되게 잘 리드해주고. 삶 끝까지 끌어주는. 저기서 많이 뛰어. 동작 흉역길이랑 남산 둘레길. 남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남 코스 잘 뛰세요. 양재역에서 신논현까지 연결돼 길 맞은 길로 해서 가고 있어. 3km 정도 되는데 로드라서 지금 크게 힘 안 들이고 다들.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산책로라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피해서 열심히 뛰어서 가고 있습니다. 길 맞은 길 화이팅! 화이팅! 서리포 우면 길마죠. 이 코스의 매력이 뭐예요? 일단 서울의 강남 서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트레일 길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3-4km 이어지는 비포장된 평지 오르내리막 다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네, 끝난 건 아니죠. 800m. 네. 스피드고트에 대해서 살짝 말해준다면? 나 오늘 신어가지고 안정감이 돋보이네 진짜. 무난하고 나 되게 무난한 것 같아 오늘 신으니까. 구로가 있기 힘든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처음 딱 착화했을 때 구로가 있기 힘든 신발인 것 같아. 일단 신키면 벗어나기 힘든 신발. 나도 그래. 나도 오늘 처음 올해 3 신다가 5 신었는데 되게 그냥 무난하게 너무 편하네? 뭐 약간 대신에 이제 안정감은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피도 확실히 가벼워졌고 동해 이거 신고 뛸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스텝 화이팅 잘 뛰시네요. 다 왔네요. 불가. 어때요 이 꼬민두의 매력이?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다들 열심히 달리고 산을 살아가고 달리기 위해 사는 거. 와 1시간 58분 걸렸어요.
꼭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랑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멋지게 뛰고 꾸준히 뛰고 진정성이 있다는 게요. 러닝을 함께 즐기고 싶은데 크루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다양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꼬민드 서울과 함께 뛰어보세요. 후회 없어요. 정말. 한 11km 정도를 같이 꼬민드 커뮤니티 친구들이랑 뛰었어요. 너무 재밌게 뛰었는데 확실히 장거리 1시간 58분은 꽤 긴 거리였던 것 같아요. 재밌게 뛰었고요. 지금 사람들이 다 해산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 온몸이 지금 전신에 땀입니다. 땀. 네. 흠뻑 젖었고요. 코스도 재밌었지만 확실히 좀 길어서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여러 명, 한 40명이 이렇게 대규모로 트레일러닝 하기 쉽지 않거든요. 러닝은 그런 기회가 되게 많은데 특별한 경험이 없고 서초동 이렇게 운면산을 뛰는 거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드 고트 5 제가 3 신다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오늘 처음 이제 개시를 했는데 동해 트레일 러닝 때도 뛸 생각이에요. 이 신발의 매력은 확실히 누구나 다 많이 알고 있고 5까지 나온 시리즈라서 호불호도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다 무난하고 어떤 신발에도 다 맞춰서 신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형에서도 그리고 남녀노소에서 통틀어가지고 가장 좋은 신발이 같은데 확실히 폼이 높다 보니까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있으면은 접질릴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발목 운동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접지력은 워낙 우수한 거 비브람이 바닥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바피 부분도 조금 약간 얇아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발목 돌아가는 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20만 9천으로 조금 올랐지만 확실히 살만한 신발이다라고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잘 뛸 것 같고요. 또 운동을 해가지고 저를 강인하게 좀 만든 다음에 열심히 해서 신발을 잘 적응해서 신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할게요. 안녕.